창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만큼 파격적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협은행 기업경영 컨설팅팀 세무사 김희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H기업경영 컨설팅 3회 창업 시 세금 혜택 중 하나인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창업을 한 경우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인데 아주 파격적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나이와 창업한 지역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감면 대상인지 판단해 볼게요. 첫째로 창업할 때 본인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지 만 35세 이상인지 따져봅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창업할 지역이 빨간색 지역인지 파란색 지역인지 따져봅니다. 마지막으로 1표로 감면받을 수 있는 비율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특히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34세 이하의 청년이 파란색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감면을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과 창업이 아닌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한 창업은 새롭게 개업을 하는 것에 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음식점을 새롭게 창업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던 음식점에 관련 테이블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감면 가능 업종과 감면 불가 업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 제조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새로 창업을 하였더라도 감면이 불가능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내가 감면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첫째, 창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고 둘째, 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해보고 셋째, 나이와 창업 지역을 확인하여 감면 비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방금 설명한 세제 혜택은 창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만큼 요건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전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NH농협은행에서는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